4,500원 원고 맞습니다. 뭐야? 그거 그냥 얼빠진 사람이잖아. 어째서 둘째 이름이나 이명이라든가 이것저것 붙이는 거야? 상대수 이론이니 슈레딩거의 고양이나 만류 인력이나 조금 인터넷으로 알아본 것처럼 아는 척하지 마. 만류 내가 그렇게 인력이라. 상상해봤자 눈곱만큼도 모르겠단 뭘 모르겠다고? 뭐라 그랬지? 슈레딩거의 고양이니 만류 인력의 법칙이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어디서 좀 찾아본 거 가지고 아는 척하지 말래. 너무 웃겼어. 실제 만화 대사예요. 아, 대단하네. 대사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어디서 좀 찾아본 거 가지고 아는 척 하지 말라고. 그 과학을 몰라서 그래. 아니, 근데 뭔가 되게 더 어렵고 더 되게 이해하기 힘들고 좀 어려운 그런 다른 사람들이 접하기 어려운 그런 걸 예로 들었으면 그치, 저런 게 싫을 수 있지, 맞아. 약간 이렇게 됐을 텐데. 어머. 그렇습니다. 너무 웃기다. 대사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하지 선생님 좀 찾아본 거 가지고 아는 척 하지 말라고. 자신의 언어로 이해하게 해달라고. 저걸 왜 해? 설마 내가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 아니겠지? 아니. 과학을 몰라서 그래. 야, 내가 너무 무시한 거 같잖아. 이래서 일반인들한테 수출하지 말라고. 일반인데. 야, 내가 너무 사람 무시한 거 같잖아. 네가 과학을 몰라서 그래. 야, 이거 그 너무하지 않냐? 야, 이거는 빨리 가서 얘기를 해줘, 빨리. 그 너무하지 않냐? 야, 이건 빨리 가서 얘기를 해줘, 빨리. 빨리 대사 있는 거 안다고. 아무튼 보내주는 클립마다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어. 혼난다, 또 그냥 혼난다. 이거는 아니. 야, 여기 와서도 혼나고 저기 가서도 혼나잖아. 그러니까 잘해야지. 아니, 수출력군 좋다 이거야. 어? 우리 아버님 세대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 또 이게 막 수출 막 IMF 시대 때막 우리가 수출 흑자 뜬다고 그렇게 치매 나오고 그래 수출 다 좋다 이거야. 수출 중요하지. 근데 야 이걸 앞뒤를 해서 보내야 될거 아니야. 앞뒤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상태다 이게 무슨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걸 돈을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냥 이걸 기승전결 이렇게 보내야지 세상에 씨. 결만 있으면 어떡해? 어? 포상 감사합니다. 만원 원고 맞습니다.